현 UFC 웰터급 랭킹 13위 스턴건 김동현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타격 포즈를 취하고 등장했습니다. 주짓수 무대에. 예. 네.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어요. 섀도우 선수의 표정이 네. 형 그만해 이런 표정이에요. 예. 네. 예 맞서는 DJ 잭슨입니다. 세계적인 그래플링 강자 중에 한 명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녹이 바로 도복을 입지 않고 하는 주짓수에서 굉장한 이 탑에서의 압박 게임으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예. 스페셜 매치 10분 시작했습니다. 네, IBJJF 녹이 월드 챔피언입니다. 예. 잭슨은 무조건 중심 낮추고 태클 시도를 하는 선수인데요. 머리 끌고 손목 잡고 굉장히 네, 압박을 처음부터 네, 레슬러 특유의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네. 김동현 선수도 좀 어떤 느낌일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부딪혀봐야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남겼고요. 아, 목 끌기. 네. 김동현 선수 스타일대로 약간 받으면서 좀 부드럽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단역 없이 댓글. 꺾기와 조르기만 들어가는 경기로 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DJ 잭슨 목을 끌어당깁니다. 좋습니다. 같이 목을 잡고 있는 김동현. 예. 치우고 일단 튕겨냈고요. 잠깐 뒤를 보이면서 도발해봤습니다. 김동현 네. 선수. 예. 자. 계속해서 좀 눈치 싸움,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려드는 DJ 잭슨. 하지만 김동현 선수가 뒤로 빼고 있습니다. 예. 레슬링의 모든 기술은 사실은 레슬링은 밖으로 밀려나면 또 점수를 잃는다는 그 큰 틀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밀리지 않으려고 버틸 때 그 힘을 이용해서 치고 하는 가까운 상태에서의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그래플링 대회에서는 밖으로 밀려나는 데에 대한 점수가 없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케이지를 치고 일어나는 게 김동현 선수가 되게 좋은데 여기엔 케이지가 없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압박 잡았습니다. 일단 DJ 잭슨이 네. 선취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스포 2대 0이고요. 케이지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아 완전히 다릅니다. 김동현 선수는 케이지가 있는 상태에서의 그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너무 좋은 선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로 좀 밀려도 사실 되는 그러다가 케이지에 딱 기대서 혹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고 이런 동작이 되게 좋은 김동현 선수인데요. 네. 하지만 지금 기습 태클에 결국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네, 지금도 팔 싸움이 역시 잭슨 선수가 훨씬 많죠. 예. 언덕 팠습니다만 저기서 오히려 언덕 빼는 게 낫습니다. 김동현. 네. 다시 한 번 김동현 선수가 중심이 앞으로 실릴 때 갑자기 태클 시도했었던 잭슨이고요. 예. 저돌적으로 좀 달려들고 있는 DJ 잭슨입니다. 팔 싸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다시 지금 왼쪽으로 돌아서 붙고 있는데요. 예. 저러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싱글렉 같은 걸로. 손이 지금 보시면 거의 잭슨 선수의 손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렇게 되면 잭슨이 유리하게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그렇지만 잘 방어했습니다. 이제 김동현 선수의 특기죠. 예, 백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잭슨이 네, 아쉽습니다. 예, 잭슨이 스크램블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일단 어드밴티지를 하나 획득한 김동현 선수입니다. 네. 자 김동현 선수도 좀 앞으로 밀고 가보는데요. 네. 손목 싸움해서 막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 0 DJ 잭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시간 6분이나 남아있거든요. 네. 네.
스페셜 매치는 체력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탑 클래스 선수들은 이제 경험을 쌓아갈수록 좀 더 촘촘하게 시간대에 따라 전략을 만들어 가거든요. 네. 다 빠져나왔습니다. 아, 자, 압박하는 잭슨인데요. 백으로 돌아오려고 했었던 잭슨이죠. 예. 하지만 언더웍 파서 막았습니다. 자, 매트 중앙에서 아, 예. 발끌기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택다운 택다운 잡혔습니다. 오. 오. 아, 김동현 선수는 지금 메디컬 서스펜션 중인데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조금씩 옆으로 서면서 유도식 이 테이크다운 기회를 보고 있는 김동현. 네. 잭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때는 거리를 엉덩이를 빼고 거리를 좀 멀리 잡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네, 잭슨의 이 수싸움에서 상당한 수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싱글렉 잡으라고 주고 있는데 이때는 안 들어갑니다. 네. 지금 힙길이 지금 몸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안으로 섣불리 앞으로 들어갔을 때 김동현 선수 자기 힙을 넣으면서 뒤집기 기술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허벅다리 후리기나 그런 공격들을. 네. 그걸 잭슨도 알고 있습니다. 레슬링에도 다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발끌기 하고 손에 머리에 있는 손 치웠고요. 잭슨 김동현 선수가 지금 네 잭슨에게 이제 목 끌기 싸움을 들어갑니다. 예, 목을 잡았습니다. 네, 무에타이에 나오는 클린치죠. 예. 더블 렉 클린치 레슬링에서는 반칙이고요. 4분 12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백을 보이고 있는 김동현. 예. 두 선수가 좀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호흡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디제이 잭슨도 확실히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지고 경기 잘 풀어주고 있고요. 좋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지금 보시면 목을 잡아 끌어서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아, 네. 저런 그런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순간 이 잭슨 선수가 그 힘을 받아서 태클로 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주고 네 조금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받아 되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잭슨 선수가 소위 좀 받아 먹지를 않습니다. 네. 저렇게 무리하게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 이 후리기 이런 것들이 되게 김동현 선수가 좋은데요. 예. 아직까지 좀 끌려가고 있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네. 3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 시간이 크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뭔가 시도해야 될 때인데요. 예. 네. 서로 약간 지금 교착 상태랄까요? 네. 수가 약간 막혀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돌아오려고 하는데 네. 거리가 멀었죠. 사실 김동현 선수는 뭐 새로운 도전이고 버티기만 해도 뭐 내가 이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남겼는데 아, 김동현 선수 이제 언더웍 싸움을 겁니다. 예. 그레코 싸움을 좀 많이 걸기 시작하는데요. 손 싸움을 네, 아 잭슨이 엉덩이 빼고 빠지네요. 예. 네. 적극적으로 언더웍 싸움 거는데 키가 상대가 작으니까요. 네. 오. 아, 네. 또 벽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동현 선수 이번 시합을 앞두고 자신은 MMA 선수지만 네, 노기 주짓수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출전하니까 이미 네. 내 마음은 승자라고 했었는데 네. 예. 네, 김대한 해설위원님과 제가 김동현 선수와 함께 쓴 김동현의 멘탈 수업이라는 책이 있죠. 네. 시합하기 전에 어떻게 멘탈을 잡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강조했었습니다. 네. 자, 언더웍 싸움 하다가 겨드랑이 파는 싸움 하다가 지금 좀 바꿨죠. 다시 목 쪽을 컨트롤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김동현 원래 니킥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그렇죠. 예. 네. 아, 몸이 자칫 반응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타격이 허용되지 않는 녹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택다운 시도 예. 아 걸렸습니다. 제대로 걸렸죠. 예. 네.
장외로 넘어가거나 뒤에 넘어졌다면 점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아직까지 스코어 2대 0입니다. 네, 선을 넘어서기 전에 넘어져서 뭐 안착이 바깥에 됐다면 이 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아쉽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네. 자, 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낮게. 아, 태클 한번 시도. 하지만 네. 아, 김동현 선수가 언더욱 파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지금 보시면 저 언더욱이 저렇게 파이면 안 되거든요. 저기 체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저 오른팔이 저런 식이 되면 지치게 됩니다. 다시 중앙에서 자세가 지금 잭슨 선수가 훨씬 낮, 키가 작은 데다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언더욱을 파서 올려서 쭉 그립까지 잡으면 몰라도 그 전에 언더욱을 팠다가는 지금 팔이 묻혀버려서 태클로 그냥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팔이 굳을 수가 있습니다. 예. 손싸움 해주고 들어가는 김동현 좋습니다. 밧다리 하지만 오히려 네. 자 일단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22초 네, DJ 잭슨 어떤 샵에 임해도 똑같은 모습이죠. 네, 네. 맞습니다. 딱 이렇게 이깁니다. 그렇죠. 네. 레슬링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테이크다운이 안 돼서 그렇지 원래는 테이크다운 시키고 무조건 패스 게임 이게 많은 선수인데요. 네. 자. 아, 이제 5초, 4초 시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 0으로 DJ 잭슨이 승리했습니다. 김동현 선수의 이 노기 그래플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국내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을 정도의 강자인데요. 예. 역시 세계의 벽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환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뭐 오늘은 사실 그라운드에서는 주짓수보다는 스탠딩 상태에서의 레슬링이 많았는데요. 네. 또 케이지에서의 레슬링이 아니라 그 타격도 없고 또 넓은 공간에서 하는 레슬링이기 때문에 역시 본인이 좀 가장 익숙한 데에서 제일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여기 아 여기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대처가 좋았죠. 백을 잡기에는 골반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네. 예. 탈격 이후에 네. 아 다시 한번 어우 큰일 났어요. 위험했습니다. 예. 콜비 코빙턴이랑 경기할 때 이제 암아 골절로 인해서 네. 현재 메디컬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김동현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DJ 잭슨을 상대로 좀 새로운 도전에 잘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